안녕하세요, 불샤님. 네, 제가 지금까지 한걸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채팅방 내에서 다른 분들 의견 받아가면서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까지 만든 것만 먼저 공유 드릴게요. 자세한 코드나 사용 방법을 포함한 내용들은 지금 이 영상과 제가 깃허브에 올려놓은 코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밑밥 하나 깔아야 될게 제가 전업 개발자는 아니에요. 저는 디자이너이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할줄 아는 수준입니다. 저희 채팅방 내에 분명히 파이썬 잘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컴공과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이 크롤러를 좀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소스입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해보면 이건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진행이 됐고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라 이게 좀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걸좀 깔고요. 저는 맥북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요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데스크탑 환경들을 잘 모르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찾아서 물어봐 주시면은 그 부분 답변 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크롤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셀레니움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저 사이트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외에 다른 좋은 방식으로 크롤링할 수 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다른 분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신다면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크롬 웹드라이버를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데이터 포털로 갔다가 포탈.kdig.com으로 이동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이 사이트는 포탈.kdig.com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세션 아이디를 물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요 사이트가 진짜이고 그전 사이트는 일종의 아이프레임이에요. 근데 거기를 한번 거쳐서 요 세션 아이디를 물고 와야 이제 사이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라서 실제로 포탈.kdig.com 딱 들어가면은 내부 사이트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게스트 로그인 형태로 들어와서 데이터만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재사용할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한번 돌려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이 진짜 특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선수 목록을 보는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메이 무브 메인 프레임이라는 요 함수에다가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에다가 뒤에 메뉴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이 메뉴 코드가 진짜 한 400개 되더라고요. 이 400개 넘는 메뉴 코드를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메뉴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무브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짜 거지 같은 방식이고요. 그래도 희망은 하나 있는 게 자기도 헷갈렸나 봐요, 연망에서. 그래서 여기 사이트맵을 띄우면은 사이트맵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잖아요. 이 팝업으로 뜨는 사이트맵 안에 보면은 여기 콘솔에 들어가시면 여기 432개의 사이트맵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면 메뉴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찾은 뭐지? 04로 시작하는 그 녀석들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선수 목록. 아무튼 요거를 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지를 여기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은 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지금 선수 목록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크롤링을 한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요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테이블을 통째로 크롤링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수 목록을 이제 통째로 크롤링을 하도록 돌리면은 이제 선수 목록을 쭉 크롤링하고 돌리도록 되어 있고 여기 안에 파일에 생성된 것들을 보면 K리그 데이터 이게 지금 방금 생성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넘버스에서 아이고 이거를 파인더에서 열어가지고 제가 지금 엑셀이 안 깔려 있는 무슨 비터라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이고 구글 시트로 열렸네. 넘버스로 열면 될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와가지고 필요한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메뉴 코드, 플레이어 아이디, 그 다음에 팀 아이디는 제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거 사실 수작업입니다. 이게 막 엄청 대단한 작업 같지만 실제로는 수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이제 온갖 노가다를 좀 해서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크롤링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연맹에서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정말 희한한 짓을 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페이지들은 조금 쉽게 크롤링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선수 상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저는 김주찬 선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서 여기 선수 이름을 넣고 돌리면은 이제 이 메뉴 페이지가 김주찬 선수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 페이지에서는 진짜 특이한 게 아마 이거 분명 외주일 거예요. 외주준 곳에서 이 뭔가를 만드는데 뭔가 힘들었나 봐요. 그 힘들었는지 이 데이터를 그냥 스크립트 안에다가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그뭐잘 써야죠. 잘쓸수 있게 해야 뭐잘 쓰고 필요한 곳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어딨더라? 이거 참 진짜 웃긴데. 이건 펑션들이고. 아, 대체 스크립트가 몇 개야? 아, 이거는 그거고. 아, 못 찾겠다. 그냥 검색을 하자. 네. 그냥 여기다 쳐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리졸트 데이터셋.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네들도 데이터셋을 이제 뿌리려면 필요하니까는 이걸 서버에서 받아온 거를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뭐 이러면 안될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자기들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 데이터를 받아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콘솔을 받아오도록 하면은 요 브라우저에서 result dataset이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 콘솔에 던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쉽게 파싱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로 만든 이 플레이어 데이터, 김주찬 선수의 데이터죠.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은 뭐 네, 뭐 대체 무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는 좀더 화해되긴 하겠지만 총 7개의 김주찬 선수의 상세 데이터를 긁어와서 엑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이런 게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고요. 이 코드로 만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든 코드는 지금 여기 전부 다 GitHub에 올려놨고요. 지금까지 만든 거. 그래서 GitHub 주소는 제가 채팅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채팅방에 올려놓은 주소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필요하신 거나 혹은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계시면은 저 비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부샤님을 십시일반 도와드려서 좀 재밌는 칼럼을 연말에 같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